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11월 9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서로 직렬된 두 개의 실하고 실 1하고 12가 있는 거죠. 자, A1하고 여기 A2는 이제 출입문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요 A1하고 A2의 틈새 면적은 둘다 똑같이 0.02 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급기 풍량을 계산하는 공식 Q 값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Q는 0.827. 여기에다가 누설 틈새의 면적 곱하기 루트. 실내하고 실외의 압력 차이를 갖다가 P로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Q는 단위가 급기 풍량으로서 세제곱 퍼 세크죠. 그래서 요 A라는 것은 누설 틈새의 면적이죠. 그래서 누설 틈새 면적의 단위는 미터의 제곱. 그래서 요 P는 여기 일실하고 요 외부하고의 압력차. 그래서 단위는 요 파스칼이죠. 지금 급기 풍량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이 요 압력차는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실1하고 실외부하고 50파스칼의 기압차죠. 즉이 실하고 이 외부하고의 그 델타 P는 50파스칼이라고 이제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누설 틈새 면적 요 A만 계산하면 풍량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설 틈새라는 것은 이 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가 문틀이 있죠. 자, 문틀이 있으면 여기에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요 누설 틈새는 요 부분이 바로 누설 틈새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0.02 제곱미터로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문에서 여러분이 직렬하고 요 병렬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문제를 쉽게 응용이 돼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 여기 실이 있어요. 이거 실이 실의 출입문 이 실의 출입문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외부고 이렇게 둘이 나란히 마주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직렬이라고 하는 건데 요 직렬에서의 누설 틈새 면적은요. 이걸 A1 여기를 A2라고 가정을 하면 A1의 자승분의 1 플러스 A2의 자승분의 1에다가 루트 C고요.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렬에서의 그 합성 틈새 면적. 자, 이 병렬이라는 것은요. 여기 실이 둘로 나눠져 있으면 자,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3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가 외부죠? 자, 그럼 여기 A2하고 A3는 직접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합성 틈새 면적은 즉 A2하고 A3의 합성 틈새 면적은요. 그대로 병렬 관계예요, 병렬. 그래서 병렬일 땐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그대로 A2 플러스 A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병렬로 더했으니까 문을 둘로 여러분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A1. 자, 요 문은 A2하고 A3를 합한 요 틈새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럼 A1하고 A2, A3 합한 거하고는 요거 서로 직렬 관계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누설 틈새 면적만 계산하면 급기 풍량은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1, A2는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합성 틈새 면적의 루트. A1도 0.02, A2도 0.02니까 0.02의 자승분의 1 플러스 A2도 마찬가지죠. 0.02의 자승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0.01414 제곱미터가 요 A1하고 A2의 요 합성 틈새 면적이 되는 거죠. 즉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 틈새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Q는 급기 풍량은 주어진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돼요. 0.827. 자, 합성 틈새 면적 0.01414죠. 실내하고 실외, 즉 요 일실하고 외부하고의 압력차는 50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급기 그 풍량 계산하면 0.08이 나오는 거죠. 단위는 예, 세제곱퍼, 예,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급기 풍량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그 누설 틈새 면적 계산하는 게 종종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직렬하고 요 병렬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이 주방에 식용유 화재죠. 그래서 주방에 보면 식용유를 많이 쓰는데 뭐 닭튀김도 하고 뭐 새우튀김도 하고 하다 보면 요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주방에서. 그래서 요 식용유 화재에는 어떤 소화약제가 가장 좋나면 요 중탄산 나트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종 분말 요 NaHCO3 그게 중탄산 나트륨 또는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이걸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하죠. 또는 이걸 중조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놈이 식용유 화재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그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요 빈우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빈우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소화효과 요 두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우화 현상은 그 어떤 기에 카르복식이 있죠. COO 어떤 다른 기가 들어가 있는 거. 요 놈이 알칼리 대표적인 것이 수산화 나트륨이죠. 요거하고 반응이 되면요. 요 Na가 여기로 들어가고 요 어떤 기 요 놈은 요 OH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에 카르복시기에 요 Na가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여기 어떤 다른 기 요 놈하고 알코올기하고 결합해서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사류에 보면 1석유류에 초산 에틸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사류에서 예, 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에서 CH3, COO, C2H5 이게 뭐예요? 이게 초산이죠. 이게 초산이에요, 초산. CH3COOH인데 그게 초산인데 초산에 에틸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산 에틸이라고 하죠. 이게 초산 에스테르류예요. 자, 요 놈이 알칼리 NaOH하고 반응이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요 CH3는 메틸기죠. 그래서 우리가 R로 표기한 거예요. 요 놈은 뭐예요? 에틸기죠? 요걸 우리가 R 다시로 표기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R하고, R 다시하고, 여기 R이 표기가 되어 있죠? 이거 어떤 레디칼.
어떤 그 기라는 거죠. 뭐 메틸기, 에틸기 뭐 이런 기를 갖다가 우리가 알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화학식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요 C2H5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요 OH하고 결합이 되고 요 NA는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되면 CH3COO 아까 얘기했죠. 어떤 기에 COO는 그대로 있고 NA가 일로 들어온 거죠. 요 NA가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에틸기는 빠져나간 거죠. 여기에 OH. 자,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초산 나트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염이라고 그래요. 염. 요 놈은 우리가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빈우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알칼리를 갖다 작용을 시키면 가수분해가 돼서 그 성분, 초산이죠? 그 성분에 산해염, 초산이 약산이죠? 그 성분에 산해염, 이게 바로 초산 나트륨이죠. 그 성분에 산해염하고 요 알코올, 여기서는 지금 에틸알코올이죠? 알코올이 되는 변화를 우리가 빈우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초산 나트륨은 어떻게 되어 있냐? CH3. COO 요게 마이너스 이온하고 NA 양이온하고 이게 결합이 된 거죠. 여기서 NA가 나와 가지고 요 기름 있죠, 기름. 자, 기름에 요 NA 이온이 요게 달라붙어요. NaOH하고 반응이 돼 가지고 거품을 형성하는 거죠. 즉 NA하고 요 기름하고 반응이 되면 거품이 생겨요. 빈우화가 되는 거죠. 거품이 결국 질식을 시키고 재발화를 갖다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다 NA이온이 거품을 갖다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화효과는요. 질식효과하고 요 NA이온에 의한 부촉매효과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수원은 산출된 유효 수량 외에 3분의 1 이상을 그 옥상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네 가지. 이건 머리 글자 이용하면 돼요. 지고 그다음에 수건 예, 주가. 요즘 주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지고, 그 다음에 수건, 예, 주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자, 머리 글자 이용했으니까, 옥상 수조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요 지는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이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고는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설비,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 설비. 수는 수원이 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수원이 건축물이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은 이 건축물의 요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여기 10m 이하일 경우. 그래서 주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해서 작동되거나 예,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네, 가는 요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장치로 설치한 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여섯 가지죠. 이 여섯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머리 글자를 이용하면 좋아요. 지고, 수건, 주가.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가로. 자, 가로가 지금 몇 미터냐? 예, 19미터. 다음 세로가 예, 9미터인
예, 직사각형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무대부예요, 무대부. 자, 이 무대부에는 기둥이 없고 상부는 반자로 고르게 마감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헤드의 소요 개수를 산출하는데, 단 반자 속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헤드 설치지 장애물은 모두 무시한다고 되어 있죠. 자, 정방향이니까 이 정방향은 여러분이 헤드 이게 이제 가지 배관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지 배관에 헤드가 설치되는 거죠. 자, 그러면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를 우리가 S. 자, 이 가지관하고 가지관 이 거리 마찬가지로 S. 헤드 간의 거리 S, 가지관과 가지관과의 거리 S. 이걸 우리가 정방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요 헤드 간의 대각선의 길이, 요게 바로 수평 거리 R이죠, 요 가리.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평 거리 R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무대부하고 있죠, 요 특수 가연물, 요거는 1.7m 이하. 그다음에 요 비내화. 그러면 2.1m 이하. 그다음에 내화 구조 있죠? 내화 구조는 2.3m 이하. 그다음에 요 레크식 창고. 이건 2.5m 이하. 그다음에 요 아파트 있죠? 그러면 3.2m 이하.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문제에서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대부죠? 그래서 무대부는 수평 거리가 1.7m 이하죠. 그래서 이 헤드 간의 이 거리 S는요, 이 R에다가, 지금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또 R이에요. 이 각이 세타죠. 자,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에서, 여기가 중심점이에요. 이게 지금 수평거리 R이고, 이쪽도 R이죠. 자, 이 각은 몇 도예요? 이게 90도니까, 여기는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방향일 경우에는 헤드 간의 S는 이 아래 예 코사인 예 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헤드의 그 소요 개수는 쉽게 이제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로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자, 가로가 지금 19m죠. 자, 요걸 헤드 간의 거리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2에 무대부는 수평 거리가 1.7m 이하죠. 그래서 1.7m. 여기다 코사인 45도죠. 그래서 가로의 그 소요 개수는 7.9. 무조건 이건 반올림이 아니고 절상이니까 8개가 필요한 거죠. 자, 세로의 변에 필요한 헤드의 개수. 길이가 지금 9m죠. 헤드 간의 거리 2 곱하기 1.7m 예, 코사인 45도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하면 예, 3.74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절상이니까 4개. 그래서 총 소요 개수는요, 가로에 필요한 개수에다가 세로에 필요한 개수 서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필요한 헤드의 개수는 32개가 되는 거죠. 상당히 쉬운 문제죠, 이런 거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소하수조 및 저수조에 관한 그 문제예요. 자, 지상이 5층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6,000제곱미터죠. 자, 소하수조하고 저수조 설치하고자 할때각 물음에 답하셔서, 물음 1번은 소하수조의 저수량을 구하는 거죠. 자, 이 저수량 구할 때이 저수량 Q, 세제곱미터죠. 요놈은 K 값, 요게 표준 그 저수량의 개수인데, 요거는 연면적을 뭘로 나눠주냐?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수치가 나면, 요거는 소수점이 발생되면 무조건 절상이에요. 올려준다는 거죠. 요 K값에다가 얼마를 곱하냐? 23제곱을 갖다 곱해주면 그게 필요한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 기준 면적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기준 면적은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기준 면적은 얼마냐? 예, 7,500제곱이죠.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나머지 기타죠? 예, 기타는 무조건 기준 면적이 12,500제곱미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상 5층인데 각 층이 6,000제곱이니까 1층하고 2층에 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가 나와요? 6,000 플러스 6,000이잖아요. 그러면 12,000제곱이죠. 그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이 안 되는 거죠. 이상이. 그리고 요 기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기준 면적은 여기서 12,500제곱미터가 여기 기준 면적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적용하면 요 K는 자 연면적 한 층이 6,000이니까 5층이죠. 그래서 6,000제곱미터 곱하기 5층이죠. 5개 층. 자 이걸 기준면적 12,500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2.4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절상이니까 정수로 표기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값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의 양은 표준 개수 지금 3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20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3제곱이 필요한 요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화형수 저수량 계산할 땐 요 기준 면적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1, 2층 바닥 면적 합계 15,000 이상이 되면 기준 면적이 7,500. 나머지 기타는 12,500제곱이죠. 다음 물음 2번이죠. 흡수관 투입구의 개수를 갖다가 산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흡수관 투입구는요. 자, 흡수관이라는 게 뭐냐? 소방차가 와서 어떤 그 개구부를 이용을 해서 펌프로 소방차로 물을 갖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흡수관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직사각형일 경우 이건 한 변의 길이가 예, 60cm 이상이 돼야 되죠. 한 변의 길이가 예, 60cm 이상. 아, 60cm라고 하면 0.6m로 해야 되겠네요. 하지 안전 기준에는 60cm라고 안 하고 0.6m 이상. 한 변의 길이가. 자, 흡수관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건 이제 직경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흡수관의 직경이 0.6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흡수관에다가 투입구를 갖다가 그 만드는데 흡수관 투입구는 소요 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80세제곱미터 예, 이상일 경우 미만일 경우에는 1개 이상 그 다음에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소요 수량이 60이니까 80세제곱 미만이니까 예, 흡수관 투입구는 1개 이상이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가압 송수장치 설치할 경우 1분당 양수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채수구하고
그다음에 요 펌프에 분당 토출 양수량이죠. 그래서 양수량은 단위가 리터 퍼 분이에요. 그래서 요건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세제곱 미만, 40세제곱 이상, 100세제곱 미만, 100세제곱 이상일 경우, 채수구는 한 개, 두 개, 세 개. 양수량은 1100, 2200, 3300이죠. 그래서 지금 소요 수량이 60세제곱미터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수구는 두개 이상, 펌프의 양수량은 분당 2200리터 이상이죠. 그래서 답은 예, 2200리터 퍼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수조하고 저수조에서 꼭 암기해야 될 거. 저수량 Q는 K 곱하기 20세제곱 이상. 그래서 K는 연면적을 예, 기준면적으로 나눈 구 상수인데, 소수점이 발생하면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로 표기한다는 거. 그래서 기준 면적은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 이상이면은 예, 기준 면적은 7,500제곱미터.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기준 면적이 예, 12,500제곱미터죠. 자, 흡수관 투입구하고 채수구의 고 개수 기준인데요. 자, 흡수관 투입구 설치 기준은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즉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그다음에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0.6m 이상이죠. 그다음에 흡수관 투입구는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미만 1개 이상, 80세제곱 이상 2개 이상. 그다음에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야 되죠. 자, 채수구는 소요 수량 20에서 40 1개, 40에서 100 2개, 100세제곱 이상은 3개 이상. 그다음에 요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가압 송수장치 설치 기준인데 요거는 지표면으로부터 수조 바닥까지의 길이가 4.5m 이 상인 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가압 송수장치 설치해야 되는데, 토출량은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이면 예, 분당 1100리터 이상, 40에서 100 미만일 경우에는 2200 이상, 100세제곱미터 이상은 예, 3300리터 퍼분 이상.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 6번. 자, CO2 소화설비 제외 장소를 갖다 쓰라는 거죠. 자, CO2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요거는 머리 글자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돼요. 자, 방. 그다음에 니. 그다음에 니 방리 니전. 아, 방리 나전이죠. 나전. 그래서 방은 방제실이나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사람이 질식되거나 동상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제실이나 요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CO2를 갖다 설치하면 안 되죠. 니는 요건 니트로 셀룰로스 아니면 셀룰로이드 등 자기연소성 물질이죠. 즉 오류유연물이죠. 요 자기 연소성 물질을 갖다가 저장, 취급하는 장소. 그다음에 요 나는 나트륨, 그다음에 칼륨, 칼슘 등 이건 삼류연물이죠. 활성 금속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니는 저는 전시장이죠. 그래서 전시장 등 관람을 위해서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나 전시장이죠. 전시실. 그래서 여러분 요네 가지는 머리 글자 이용하면 되죠. 방리, 나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고요. 다음 문제 7번 가죠. 자, 문제 7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 조건을 읽고 답하시오 했죠. 자, 여러분
물음 1번은 여기 정격 유량하고 정격 양정. 자, 여기서 정격 유량이라는 것은 펌프의 토출량이고요. 정격 양정이라는 것은 전양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에 요 정격 유량, 펌프의 토출량이에요. 자, 이거는 옥내 소화제니까 N 곱하기 13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최대 몇 개까지? 다섯 개까지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각 층에 네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 보면 건물 규모가 3층인데 각 층의 화당 면적은 1200. 옥내 소화전 수량은 각 층당 여기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5개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죠. 그래서 계산하면 520 리터 퍼 분이 펌프에 분당 토출량, 즉 정격 유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전양정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양정 우리 실량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호수의 마찰 손실 여기에다가 17m를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실량정, 흡입량정의 토출량은 양정은 조건에 나와 있죠. 최상층 소화 펌프에서부터, 자, 이 펌프가 있어요. 최고위에 있는 이 앵글 밸브죠. 호수 접결구. 여기에 호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높이가 지금 몇 미터라는 거예요? 15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자, 배관의 마찰 손실. 배관의 마찰 손실은 30미터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호수의 마찰 손실, H3죠. 자, 호수의 마찰 손실, 호수 지금 몇 미터짜리 있어요? 15m? 예, 고무 내장 호수죠. 자, 15m. 자, 100m당 마찰 손실은 지금 옥내 소화전에 요 호수는 40mm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 호칭 구역은 40mm. 고무 내장 호수죠. 유량은 130리터 퍼 분이죠. 옥내 소화제 노즐에서의 방수량. 그래서 요 131일 때 보면 여기 12m죠. 이건 뭐예요? 호수 100m당 마찰 손실 수두가 12m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m당 마찰 손실 수두가 12m죠. 호수의 길이 15m 곱하면 호수의 마찰 손실 요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호수의 마찰 손실을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H1은 예, 지금 15m죠. 자, H2 배관의 마찰 손실 30m. 자, 호수의 마찰 손실 15 곱하기 예, 100분의 12죠. 여기에다가 17m. 그래서 여러분이 전양정 계산하면 이게 63.8m가 전양정 여러분이 그 물음 1번이죠. 그래서 물음 1번이 이걸 정격 양정으로 한 건데 정격 양정이나 전양정이나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 그 구경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은 여기 펌프가 있으면 이 토출측에 이 유속은 제한이 있죠. 예, 4m 퍼 세크 이하로 하라고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량 Q는 뭐예요?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 소화 배관은 다 원형 배관이기 때문에 유속에다가 이 원형 배관은 요 단면적이 4분의 파이의 요 직경, 이게 이제 D가 되겠죠?
D의 제곱이,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D의 제곱은요, 파이 U분의 4Q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요 D의 제곱이니까 양변에 다 루트를 씌워주면 D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내면 D가 되죠. 루트 파이 U분의 4Q예요. 그래서 Q의 단위는 세제곱퍼 세크, 펌프의 토출량, U는 배관 내의 유속 미터퍼 세크. 그럼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직경이, 배관의 직경이 미터가 나오죠. 근데 물어본 건 뭐예요? 미리로 물어봤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배관의 직경을 미리로 물으면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1m는 1000mm니까 단위가 미리로 바뀌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은 펌프의 토출측 배관의 최소 직경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자, 4배에다가 Q는 어떻게 되겠어요? Q는 펌프의 토출량이니까 아까 계산한 것이 0.52 아니요, 520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저거를 세제곱미터로 하면 0.52 세제곱. 자, 1분은 세크로 하려면 60세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Q 값이 되는 거예요. 자, 파이에다가 펌프의 토출측 배관 유속은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4미터 퍼 세크 이하로. 자, 옥내는 4m 퍼 세크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 4를 대입을 하면 돼요. 4m 퍼 세크. 배관의 그 직경 미리로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000을 해주면 펌프의 토출측 배관의 그 구경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52.52mm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건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배관 내경은 지금 호칭 구경으로 답을 해야 되니까. 자, 배관 내경이 52.52예요. 요거보다 크고 가까운 값. 자, 52.52니까. 이게 53.2가 52.52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호칭 구경은 예, 50A짜리를 쓰면 되는 거죠. 답은 50A. 다음에 물음 그 3번으로 가죠. 자, 물음 3번은 펌프의 모터 동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모터 동력. 이놈은 물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가 전량정 에치. 예, 미터죠. 자, 여기 킬로와트니까 뉴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킬로 뉴턴으로 해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개수 K를 갖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갖다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돼요. 자, 물의 비중량 예,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토출량은 아까 Q 값이 520 리터 퍼 분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0.52 세제곱 퍼 예, 60 세크가 되는 거. 이게 Q 값이에요. 여기에다가 전량장 아까 63.8미터 나왔죠. 자, 이걸 뉴턴을 킬로 뉴턴으로 하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고, 자, 효율은요. 지금 조건 그 보시면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효율은 여러분 지금 50ml 배관을 사용하니까 50에서 65. 이때 펌프 효율은 0.55가 되는 거죠. 자, 전달 개수는요, 지금 엔진 펌프를 사용하니까 전동기 이외의 것이 되는 거죠. 엔진 펌프. 그래서 전달 개수는 1.2를 갖다 적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 동력 여러분이 계산하면 11.82kW가 모터의 그 전동기의 전동기가 아니고 엔진 펌프죠. 엔진 펌프의 그 동력, 모터의 동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 가죠. 가로놓기예요. 펌프의 성능에 관한 문제죠. 자, 이 펌프가 있으면, 자, 이 펌프 토출측에는 체크 밸브 들어가고 여기 개폐 밸브 들어가죠. 개폐 밸브 이전에 성능 시험 배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폐 밸브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유량 측정 장치, 여기 유량 조절 밸브 들어가고, 이쪽에는 뭐가 들어가요? 릴리프 밸브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펌프의 요 성능은 최절 운전 시, 최절 운전이라는 것은 펌프의 토출측 개폐 밸브 잠그고, 마찬가지로 유량 측정 장치에 있는 개폐 밸브 폐쇄한 상태에서 펌프가 최상한점에서 공회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최절 운전이라고 해요. 전격 토출 압력의 얼마? 예, 140%를 초과하면 안 되죠. 2번은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의 요 직관부에 설치하는데 전격 토출량의 175%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5번. 자, 물음 5번은 여기에 앵글 밸브가 하나 있고 이 끝부분에 또 앵글 밸브가 하나 있는 거죠. 여기 노즐이 있고 제일 먼 옥내 소화전에서 방수 압력 차이죠. 델타 P가 얼마냐? 0.4MPa예요. 최말단에 있는 그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이 여기 0.17MPa이라는 거죠. 이때 유량이 130 lpm, 리터 퍼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유량, 요 Q 값이죠. 요걸 Q2, 요를 Q1이라고 하면 Q1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자, 방수 압력이 0.4MPa의 차이가 나니까 요 방수 압은 얼마가 되겠어요? 예, 0.17에다가 방수 압력 차이 0.4죠. 그래서 계산하면 0.57MPa이 요 앞에 있는 이 노즐에서의 방수 압력이 되는 거죠. 자, 방수량 Q는 뭐예요? K의 루트 CP죠. K는 방출 개수인데요. 이거는 이 노즐하고 다 이 노즐이 13mm 노즐이죠. 그래서 이 노즐이 다 같기 때문에 요 방출 개수는 서로 같은 거죠. 노즐 있잖아요. 이 노즐. 그래서 이 노즐에서의 요 방출 개수 K는 요 앞에 있는 소화전에서의 그 호수의 노즐이나 이쪽 뒤에 있는 노즐이나 다 K값은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130리터 퍼 분일 때 K값 우리가 모르죠. 방수 압력은 알잖아요. 0.17MPa. 여기서 K값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죠. 130을 루트 10 곱하기 0.17로 나눠주면 방출 계수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출 계수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99.71이에요. 그래서 이 방출 계수는 노즐이 같으면 같으니까 여기도 99.71 K값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값이 99.71 똑같아요. 이 밑에 있는 저기 밑에 있는 소화전의 노즐에서도 마찬가지 다 같은 거죠. 자, 그럼 방수 압만 알면 방출계수 나왔으니까 유리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방출계수 99.71 루트 10에다가 지금 방수압이 0.57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수량 계산하면 예, 238.05 예,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LPM으로 물어봤으니까 리터 퍼 미니트. 그래서 LPM 요게 리터 퍼 예, 분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계속이요. 관현도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라 여러분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일단 물음 6번은 옥상에 저장해야 될 수온의 양이죠. 그래서 이 옥상에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은 유효수량 있죠. 유효수량이 뭐예요? N 곱하기 2.6세제곱.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유효수량이에요. 국내 소화전에서 요거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대 5개인데 5개보다 작으면 그 설치 개수니까 여기 4개 설치되어 있죠. 각 층에. 그 다음에 2.6 곱하기 3분의 1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3.47 세제곱미터가 예, 옥상에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7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 나왔냐면은 기출에서요. 아, 지난번에 한 번 나왔네요. 12년 4월에 한번 나왔던 문제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문제도 또 간단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